상호 존중하는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좋은 전망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검찰 고위 간부 두 명에 대해 검찰 전문 자문단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전문 자문단은 오늘 새벽 직권 남용 혐의를 받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수사 지휘 차원이지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단은 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이 나온 직후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들의 지인을 부정 채용토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또 자신의 비서관인 김모 씨를 강원랜드에 채용시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0대 북한 남성 두 명이 오늘 새벽 서해상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상에서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새벽 백령도 북쪽 해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소형 선박이 포착돼 해군 고속정이 접근했다며 이 선박에는 40대 북한 남성 두 명이 타고 있었고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귀순자 안녕하세요.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을 우리 어서 오세요. 예.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 두 명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4월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들의 북송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의 박상학 대표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북 종업원들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말에 3만 탈북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탈북민 전체는 탈북 여종업원들이 김정은 손에 넘어가는 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7분쯤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km 지점 교량에서 52살 A씨 등 근로자 4명이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져 모두 숨졌습니다. 오늘 사고는 고속도로 난간 작업 중 철제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모두 외주업체 소속으로 교량 하부에 보수 작업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도로공사 관계자나 작업 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왕위 계승서열 6위 해리 왕자와 할리우드 여배우 메건 마클의 결혼식이 한국 시각 오후 8시 현지 시간으로는 정오에 열립니다. 결혼식은 영국 소공의 조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의 주례로 런던 인근 윈저성의 왕실 정례에 세인트 조지 체플에서 거행됩니다. BBC 방송 등 영국의 언론에 따르면 결혼식에 600여 명이 공식 초청됐지만 테레사 메이 총리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 등 정치권 인사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결혼식의 경제적 효과는 6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87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방에 연속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9명과 교사 1명 등 10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가까운 갤베스턴의 산타페 고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0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17살의 남학생을 총격범으로 구금했고 또 다른 한 명을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격범은 교실에 들어가 역총을 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애틀랜타 인근의 한 고교 졸업식 행사장 주변에서도 총격으로 여성 한 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경찰은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진 끝에 여성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는 둘 다 학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쿠바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탑승과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쿠바 아바나에 있는 호세 마르티 공항에서 올긴주로 향하는 국영 쿠바 항공 임차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1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3, 광주가 26도 등 중부와 호남 지방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2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2.9도입니다. 지금까지 김동우였습니다. 제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KBS. 여기요. 네. 정부가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의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문화가 산책에서 살펴보고요. 이번에 유나시대에서는 4차 산업과 협동 로봇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속 이문화 이야기에서는 운행을 종료합니다. 영화 GD와 세월이 흘러가면 이 전날도 있다지만 그러나 언젠간 그리고 잠깐의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방식으로부터 이제 출발한 게 마인드 맵핑이었거든요. 마인드 맵핑은 아마 네. 이 주제는 오늘 부모님들이 아주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인드 맵을 활용하면 네. 공부도 이제 잘 된다 이런 건데 네.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 다른 많은 분들이 귀가 막 뛰어주세요.
여기가 짜장 들어가면 되지. 아이고. 바람의 시름 어느 골고령에게 시집가려는 총각들이 예만대고 태백산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맺습니다.